네, 삼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오늘은 5G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대개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5G,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상황, 대개는 많이 그쪽에 익숙하실 텐데, 오늘 모시는 이분은 우리나라 쪽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미래에셋의 리서치 센터 원아시아 리서치 팀의 권영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궁금했어요, 이 5G.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 이와 관련한 테마주들도 있고, 네. 이거 계속 말은 나오는데 진도가 잘안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네. 주변에 뭐그 5G 쓰시는 분 저는 그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가입자 수 중에서 한10% 이제 조금 막 넘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당장 아직 그냥 뭐 옛날 폰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좀 체감이 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많이들 씁니까? 다른 우리나라 말고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5G 어떻게 보급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일단 우리나라가 뭐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죠. 그래서 가입자 수 비중으로 봤을 때도 네.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이고, 그나마 이제 아시아에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이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회사인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한 1억 명? 좀 너무 1억 명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가입자 수 비중으로 봤을 때는 8%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우리나라를 이제 뒤따르고 있고, 뭐그 외에 좀 영내에서 볼 만한 나라들은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그 정도인데, 싱가포르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약간 그렇게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뭐 5G용 컨텐츠 이런 쪽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보다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는 거기는 뭐 아직 스마트폰도 안 쓰고 전화기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먼 미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5G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중국, 중국.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이제 선진국들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 시작을 잘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하면 좋은 거 많다면서요. 이게 반응률도 빠르고 통색 속도도 빠르고 해서 자율주행도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뭐 사물인터넷 혹은 네. 등등 이거 하면 좋은 거 많다고 하는데 왜 다들 안 하고 우리나라마저도 잘안 합니까? 왜? 제가 봤을 때는 통신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네트워크의 퀄리티가 아직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 퀄리티란 건 어쩌면 이제 끊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5G는 그 특징상 그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이 전파가 예. 침투도 잘안 되고 뭐 회절이나 굴절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음영 지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4G 네트워크를 잘 깔아놨는데 5G를 바꾸다 보면 음영 지역이 많이 생기고, 네. 지금 사람들이 뭐 이제 좀만 움직여도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 거실에서 그 5G 와이파이를 쓰는데 네. 안방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 정도로 이제 이잘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네트워크 퀄리티가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신사들이 그 투자하게가 한게 이제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그런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 수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면 네. 5G용 콘텐츠를 만드는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 시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네트워크도 좀 어중간하고, 뭐 네. 이렇게 5G 폰 쓴다고 하더라도 뭐 전화기는 좋아서 뭐좀 자랑을 할수 전화기는 있어요. 싸게 주는데, 예, 뭐새 폰이니까 새폰좀 예, 보여주는데, 그거 말고는 차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워낙 이제 초기 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시장을 좀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자꾸 걱정스럽게 질문을 5G와 관련해서는 좀 드리는 편인데, 네. 이유가 제가 3G에서 4G 넘어갈 때는요, 친구 중에 누가 먼저 4G를 했으면, 네. 야, 그거 뭐 얼마나 좋아? 그럼 진짜 빨라요. 네. 그래서 돌아서면 그렇게 빠를 게뭐꼭 필요해라는 생각은 들지만, 야, 그래도 야구 중계라도 빨리 보면 좋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 그렇죠. 뭔가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뭔가가 있어서, 아, 이거는 시간 문제지 금방 확산은 되겠네 네. 라는 확신이 소비자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네.
있다 보니 그거와 관련한 그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5G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도 골치 아프다고 하지. 만들어 놓으면 그 누가 무슨 용도로 쓸 건지도 서로 애매한데 결국은 통신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망할 작정하고서라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설마 아무도 안 쓰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사는 통신사는 이제 규제 네.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신 사이클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3G에서 4G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에서 네.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그 사이클이 변하는 한 초기 한 2년, 3년 그때예요. 네.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정부 규제 좀 강하게 들어오고 하면서 뭐 이제 요금 인하 압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기 때문에 이 5G는 또 어찌 보면 통신사들은 자기가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이 사이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시는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5G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소위 말하는 그 킬러 컨텐츠 굳이 이거 킬러 컨텐츠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신 3사 모두 예를 들면 그 클라우드 게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되게 공들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얼마 전에 그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 같이 그 클라우드 게임 그거 이제 론칭했어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 뭐 그 정도면은 네. 이제 뭐 이렇게 굳이 게임 그 엑스박스나 콘솔을 사지 않고 그것도 안 사도 되고 게임 그 PC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 폰 폰만 있으면 아, 휴대폰만 있으면 아니면 뭐 아이패드나 네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 달에 13,000원만 내면 게임 엄청나게 할 수 있죠. 그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는 되게 좀 힘든 거예요. 5G를 쓰게 속된 말이 좀 꼬시려고 네. 전화기도 새 폰 나오면 이거 좀 할인해주고 아. 그리고 이거 하면 우리 이 클라우드 게임도 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이런 5G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안 큰다. 네. 아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G보다는 좀 느리긴 하지만 네. 일단 비싸잖아요. 저 어제 이제 그 제가 쓰는 통신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 그 5G 이제 가장 비싼 요금이 13만 원 월 13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속도가 뭐 좀 그래도 점진적으로 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 뭐 한 달에 천만 명씩 들어오니까 물론 거기 인구가 많은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올해 작년 말에 딱 시작했는데 올해 거의 이제 1억 명 가까이 모았거든요. 그 가입자를 통해서 5G 서비스는 어떤 게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 5G용 컨텐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고화질 동영상. 근데 그런 동영상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게임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 근데 또 게임사들이 클라우드 게임용으로 그 자기들 그 게임을 내주기를 그렇게 또 많이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세요? 하면 예. 이제 좋은 그런 비싸게 팔 수 있는 게임인데 이쪽을 넘겨버리면 자기들한테 약간 주도권이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아, 게임사들도. 네.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이 컨텐츠 측면에서 게임의 뭐 재밌는 게임, 뭐 대작 예. 히트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어허. 그래서 아직은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대신 이제 통신사들이 기대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플래그십 폰이 나올 때 네.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아이폰 나오잖아요. 아이폰 나올 때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 아 이거 새 폰 줄게. 아 준다기보다 좀 싸게 해줄게. 5G 전용 폰을 내놓기로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5G용 새 폰 나올 때 어느 정도 깎아주면서 그 대신 5G 요금제 가입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폰 우리도 그래서 5G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투자자들은 네. 아이폰 애플이 아이폰 5G 전용 폰을 만들면 그 안에 애플이 뭔가 5G만으로 할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네. 애플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서 5G를 이제 많이 쓰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네, 뭐 충분히 뭐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결국엔 이제 킬러 컨텐츠를 누가 공급하느냐인 것 같은데 예. 예. 뭐 그런 애플 같은 그런 하드웨어 만드는 폰 만드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사일 수도 있고 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뭔가 절박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신사가 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깔아서 소비자들을 쓰게 해야 ARPU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5G 이제 론칭하기 전부터 네. 적어도 그 전에 한 1년 정도는 그 뭐 R&D도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미리 깔아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캐펙스를 이미 많이 지출했어요. 이거를 회수하려면 5G 가입자 많이 늘려야죠. 그런 상황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데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적어도 이제 작년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했을 때는 5G 투자하면은 대부분 5G 그 네트워크 그 장비 네. 장비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투자 바꿔 말하면 통신사들이 자기들 네트워크 깔려고 장비를 사잖아요. 네. 그 뭐 전자 그 회사들한테 그거의 모멘텀은 이제 피크를 지난 것 같아요. 그전에 5G 장비 안 쓰다가 네. 이제 새로 5G 장비를 구입하면서 이게 5G 쪽으로 들어가는 캐펙스가 확 늘어난 게 작년 올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 정도까지는 규모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그 성장 모멘텀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네. 5G 관련해서 투자라고 하면 이제 5G 네트워크 깔아놨고 그리고 가입자 수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가입자 수가 이제 임계치인 20%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서 빠르게 5G로 전환될 시기를 맞이할 통신사들 네. 예, 그쪽이 좀 더 좋은 투자 대안인 것 같고요. 뭐 종목으로 말하면 뭐 차이나 모바일 뭐 대표적입니다. 아, 통신사가? 네. 통신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 수혜를 받겠습니까? 5G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요금제를 올릴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네. 4G,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이게 네. 이게 넘어갈 때, 그 초기 몇 년, 요때가 요금제 평균 ARPU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그 업사이클 짧은 업사이클입니다. 네. 이때가 통신주는 가장 투자하기 좋고, 근데 지금은 보면 주가는 거의 뭐 바닥을 뚫고 있거든요. 네. 왜냐, 아직은 시장 형성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은 투자비를 지출했고 네. 올해도 이제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가입자를 근근히 모으고 있는 상황.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자생적으로 크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를 반영하고 주가가 반영해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내년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자생적으로 5G 생태계가 생겨가고 그리고 가입자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날 시기. 이때는 통신사들이 굳이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투자비는 그건... 이미 많이 지출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5G가 투자비는 더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나 요금을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는 고민되긴 합니다만 그게 희망대로 된다면 그 투자에 대한 그 이익 회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통신사는 네, 맞습니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약간 5G 사이클은 좀 더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5G는 일단 투자를 이제 그러니까 기지국 같은 거 중계기 네. 이런 걸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야 되거든요. 비용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과거에 이제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는 이 업사이클, ARPU가 올라가는 업사이클이 길어야 한 2년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엔 5G는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 지속되는 기간이 한 3년 이상, 길게는 한 5년 정도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통신사들은 지금 이제 5G 전환을 앞두고 4G에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알프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차이나 모바일 예, 대표적으로. 예, 예. 그러다가 이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통신회사도 5G와 관련한 괜찮은 투자처다. 네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5G 하면은 이제 무슨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쪽에서 통신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 게임.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게임기가 저희 집 클라우드에 있고 자기는 쓰는 사람은 이제 모바일 폰만 들고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폰과 네. 저기 있는 그 클라우드 간에 좀 더 좀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데이터가 오고 가면서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 게임을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가 뭔가 사용자와 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지리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그 클라우드 서버가 저기 미국에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총알 발사하고 눌렀는데 네. 한참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게임에 뭔가 이 게임에 이게 체감하는 사람들이 별로 재밌어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여기 뭐 여의도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게임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가지려면 게임이 정말 게임 같이 되려면 그런 클라우드 서버가 데이터 센터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가까운 곳에 분산돼서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누가 갖고 있느냐? 네. 통신사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신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통신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잖아요. 필수제고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인프라고 네. 요금이 비싸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요. 이렇게 네, 뭐 경쟁을 유도하고 네.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쪽으로 갔는데 통신사가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갖는다. 네. 이쪽에서는 뭐 정부 규제의 영향이 굉장히 뭐 없겠죠. 그냥 뭐 기업 대 기업 간의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비자들한테 비싼 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럼 기업들한테 그런 기업들한테 통신사들은 비싼 돈 받아서 설비 비용 네, 데이터 뽑고 센터, 네, 그런 거 이제 임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PC방 갈 일이 줄겠네요. 그게 만약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 예. 지금 망좋고 PC 좋아서 그쪽 가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좀 잘 모르지만 뭐 네. PC방 요즘 뭐 보통 이렇게 뭐 라면 먹으러 가잖아요. 라면 PC방 가서 이걸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이게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 지난 상반기에 그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그 매출이 네.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늘었습니다. 5배면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 많은 성장주도 생각하면 많은 거 아닌 것 같지만 금액으로도 많아요. 원래 재작년에 금액으로는 너무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늘어나서 1%예요. 전체 매출에.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내년에 뭐 여기서 2배 된다 그러면 2% 네.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통신사들의 매출 성장률이 네. 끼케야 1%라 하긴 그렇긴 해요. 네. 아니면 마이너스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서비스를 돈 주고 사는 기업들은 어떤 용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 엣지 서비스라는 게? 그 클라우드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제 고화질 영상, 예. VR, AR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그런 서비스들이 그 사용자와 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오고 가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예. 회사들이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많은 기기들이 이제 뭔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사이트, 특정된 그런 사이트에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서비스는 할 수 있을 만큼 통신사들이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깔려는 있습니까? 모든 영역을 커버하진 못하죠. 그렇지만 만약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예. 그 지역에서는 서비스 하게끔 그거를 설치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고민거리가 많겠군요. 어떤 회사든지 특정 지역에서만 그 서비스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무슨 게임 서비스를 한다면 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거 가입하시면 한 달에 얼마 내시면 재밌는 게임 할 수 있습니다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좀 더 많은 지역의 그런 망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업용 그런 예. 솔루션 그건 가능하겠네. 그런 것 특정 기업만 그 되면? 사이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거는 뭐 이렇게 용도마다 좀 다른 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통신사들이 결국에는 이게 뭐 이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입자 수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 충분한 가입자 수. 그래서 그게 가입자 수 비중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만 넘어서면 자생적으로 그쪽 생태계가 이제 뭔가 생기면서 서비스도 생기고 클라우드 이런 콘텐츠도 자생적으로 나오고 네. 충분한 시장이 있고 이게 스스로 커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살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이나 모바일이 대표적인 네네네. 그리고 뭐 아까 좀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제가 이렇게 탑다운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미국 좀 불안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뭐 테크 기업들 저희는 그
바이든이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의 그동안 이제 미국의 강세장을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그런 테크주, 성장주들이 약간 규제 리스크 이런 거에 분명히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그동안 좀 이제 좀 소외되었었던 가치주들이 네.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이런 앵글은 중국이든 글로벌하게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 뭐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 네. 뭐 대표적으로 차이나 모바일이죠. 아 통신주들 중국도 여전히 안 좋죠. 통신 쪽이요? 네. 아, 뭐 차이나 모바일은 지금 뭐 주가가 거의 뭐 한 우리나라 통신주들도 뭐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5G라고 하면 상당히 첨단 미래 인더스트리인데. 네. 그 중에서 뭘 좀 할까요? 했더니 통신회사죠. 하니까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좀 다른 거 없나? 좀 팔딱팔딱 뛰는 그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통신주 네. 재미없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좀 재미있는 종목을 몇 개 준비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아 갑자기 5G 얘기하다 왜 AI냐? 네.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AI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사진 잘 나오게 해주는 거 자동으로 보정해주고 이런 거 다 AI거든요. 아니면 전화기에다 말하면 대충 이제 목소리 다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이런 AI들이 점점 더 고도화,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5G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AI 이렇게 뭔가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기계가 얘가 뭐라고 말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판단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려면 AI 이거 이 목소리를 인식하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도 저랑 가까운 곳에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네. 결국엔 5G 환경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AI 인공지능들이 더 고도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좀 더 좋은 기능,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선정한 거는 중국의 하이크비전 그리고 네. 내부 인포 아이플라이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세 종목 뭐 다 좋은 종목이고 하이크비전, 내부 인포 아이플라이텍. 네. 다 영어인데 중국 회사인가 봐요, 다. 예. 중국 이름이 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한자 까막눈이어가지고. 네네. 예.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네. 하이크비전은 그 CCTV로 유명한 회사예요. 예. 왜 또 갑자기 또 CCTV냐. 근데 이제 CCTV가 이제 이 회사 CCTV는 네.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봅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매장을 보고 있다로 하면 아, 저 사람이 대충 뭐 몇 살인 것 같네. 몇 살 뭐한 40대 남자가 들어오면은 네. 쟤는 절로 가서 저거 많이 사네. 아니면 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려서 이 매대가 비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요. CCTV가 보면 인공지능 결합하면 그렇죠. 저도 이게 그 사람들을 관찰만 하고 있으면 특히 이제 노인들 많이 모여 계신 곳에 그럼 저분은 걷는 거 보니까 뭔가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또 대표적으로 이제 그냥 교차로가 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 교차로는 뭐 비가 내리고 뭐 몇 시쯤 되면 많이 밀리네. 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사고가 잘 나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CCTV 이런 회사로 시작했지만 네. 이제 CCTV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지능형 감시 아니면 모니터링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CCTV, 지금 CCTV뿐만 아니라 그거를 네. 컨트롤하는 뒤에 뭔가 컴퓨터 시스템 예.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이런 AI 기능이랑 많이 접합돼서 네. 뭔가 많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또 수혜를 받았어요. 열 감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감시해요. 딱 보면서 네. 얘랑 너무 가깝네. 워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플라이텍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음성인식입니다. 음성인식 회사인데 음성인식이라고 하면 뭐 어찌 보면 이 전화기를 통해서 수집하는 음성 데이터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쪽 관련된 회사들이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반면 아니면 뭐 유튜브처럼 동영상 이런 쪽에서 음성 이런 것들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빅테크 대비해서 좀 여류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이플라이텍은 약간 음성 데이터가 모인 데이터를 모으는 영역이 조금 유니크합니다. 교육 그리고 법률 관련된 거 아니면 네. 의료나 아니면 공공 영역 정부 기관 쪽에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많은 음성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네. 바꿔 말하면 그쪽에서 많이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 교육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눌한 발음으로 이렇게 중국어 연습하면 네. 걔들은 이제 이 아이플라이텍에서는 자동으로 알아듣고 아, 당신 이 발음 좀 이상하네. 우리로 네. 치면 파파고 같은 거 개발한다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회사들이 특징이 데이터가 굉장히 수집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가치를 가지려면 네. 뭔가 유니크하고 다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들 어떻게 수집합니까? 되거든요. 법률이나 의료 이런 목소리들을 그쪽에서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왜 쓰죠? 거기선 그 법원에서 이렇게 판사님이 뭐 이리저리 말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나온 판사님들 쉽게 뭔가를 거죠. 해주면 네, 판사님들 아니면 자꾸 말로 뭐 법정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승작용으로 교육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거고 교육용으로 쓰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아 이런 말을 많이 하네. 그런 것들이 중국어 음성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도 잘 한번 저도 그럼 한번 공부해 보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하나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약간 걱정하는 질문들이 좀 있긴 했는데 CCTV 만드는 회사들도 네.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을 집어넣어서 이제 사람이 늘 감시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더 다양하게 감시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게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5G 통신망이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깔려 있어야? 꼭 필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상호작용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게 발전하면 이게 깔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 깔리기 전에는 그냥 CCTV 회사인 것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이미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5G는 그럼 필요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예. 5G와 연결됐을 때 이게 이런 인공지능 왜냐하면 한쪽에서 이게 어느 한 매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 네. 거기서만 이제 학습이 됐을 때는 그게 인공지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매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상 데이터들도 같이 네. 학습을 해줘야 예. 여기서도 그렇겠죠. 안 벌어진 일도 배울 수 있거든요. 기계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5G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었을 때 모든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은 좀 더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학습이 빨라진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또 하게 하는군요. 오늘은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미래에셋의 원아시아 리서치팀의 권영배 팀장으로부터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5G와 인공지능 산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들어봤네요. 5G는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통신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른 5G가 깔렸을 때 뭔가 새로운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업들 좀 더 중시해서 보면 좋겠다. 통신회사들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들으면서 5G 통신망은 이건 그냥 국가가 깔아야 되겠다. 네가 망 깔아 내가 이거 만들게. 네가 만들면 내가 망 깔게.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국가가 깔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남겨주네요. 권 팀장님 오늘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